나지막한 언덕 위로 교회당에 있는 마을 양림동. 양림동은 많은 예술가가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양림동 화가들이란 주제로 13명의 작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림동에 현재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작가, 또 양림동의 출신인 작가, 또한 양림동에서 많은 작업활동을 하셨던 분들,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는 전시로서 양림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인물로서 작가로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획된 전시입니다. 담백한 색채지만 굵은 선들에선 힘이 느껴집니다. 산의 정면이 아닌 다채로운 각도의 산을 한 종이 위에 담았는데요. 양림동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일본으로 넘어가 활동했던 고 배동신 화가의 산입니다. 이와 상반된 느낌을 주는 고 이강하 화가의 그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억과 교정의 오후는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교정의 오후는 30년 동안 양림동에서 살았던 이강하 화가가 조선대학교에 다닐 때 그렸다고 하네요. 선생님께서 이 작품은 어떤 기법이었고 다른 작품은 다른 기법이었다고 알려주니까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그림들, 작품들을 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에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모래 예술 작가로 잘 알려진 주홍 작가의 키스인데요. 지난해 뉴욕에서 5.18 민주화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했던 작품입니다. 최근 양림동에 갤러리를 연 박구원 작가도 참여했습니다. 판화로 찍은 뒤 그 위에 다시 페인팅하는 기법을 사용해 입체감을 보여주는데요. 은행잎이 흩날리는 것을 보니 가을 향이 물씬 풍기는 것 같네요. 이 밖에도 광주의 공예 명장인 최석현 작가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나전칠기. 양림동의 서정적인 모습을 거친 질감으로 표현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한이원 작가의 가을 언덕 등 모두 22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양림동 화가들전은 오는 31일까지 양림동에 위치한 515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가볼 만한 공연 전시 소식입니다. 제14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넘다 허물다 웃다란 주제로 오늘부터 12일간 광주문화예술회관과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됩니다. 지구 환경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환경미술제 플라워 무브먼트전. 오는 31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과 무등산국립공원 입구 일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남북 간 두 체제의 갈등이 일으킨 모순을 파헤치는 노순택 작가의 핏빛 파란전은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말 화순 동북면 구암리에서 화순 김삿갓 기념 풍류문화축전이 열립니다. 풍류문화 백일장과 나그네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문화산책이었습니다.